광주상공회의소가 기업 사업재편 지원제도 안내를 위한 설명회를 가졌습니다. 광주상공회의소는 28일 기업의 선제적인 사업재편을 통한 지역경제의 활력 회복을 위해 사업재편 지원제도 설명회를 진행했습니다. 예전에는 이제 기업 통폐합이라고 해서 정부 주도로 과잉공급 산업에 대해서 기업을 이제 강제적으로 통폐합을 했다면 요즘은 이제 그런 시대가 아니기 때문에 기업이 이제 자발적으로 기업들이 알아서 이제 산업의 과잉공급을 해소하면 그러면 이제 정부에서 각종 지원이나 혜택을 주면서 팍팍 밀어주겠다라는 취지의 내용이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특히 광주상공회의소는 이번 사업재편 지원 대상에 선정된 기업은 신용보증기금의 우대보증, 정부 R&D 지원 사업의 가점 부여 등의 혜택이 지원된다고 덧붙였습니다.